콩도 발사람 여기 여기부터라. 설마 아직도 안 붙은 건 아니겠지? 오랜만에 단축 수업해서 완전 좋다. 오늘은 학교도 일찍 끝났는데 갈 데가 없네. 아 맞다, 우리 집 앞에 새로운 인형 가게 생겼다던데 거기나 좀 구경 가볼까? 아 근데 인형 사지도 않을 거면서 본다고 분명히 주인 아저씨 아줌마가 그러겠지. 에이, 그래도 한번 구경이나 가보자. 궁금하잖아. 수상한 인형 가게. 어? 인형 가게 이름이 수상한 인형 가게야? 엄청 재밌다. 뭐가 수상하길래. 한번 내가 가보지. 호잇. 안녕하세요. 어? 아무도 안 계시네? 헐 대박, 이런 이득이. 아싸, 실컷 구경해야지. 어, 뭐부터 볼까? 우와 이거 로켓 아니야? 로켓? 퓨, 이거 위로 올라갈 것 같아. 이건 뭐냐? 우와 꿀꼬리 저금통. 꿀꼬리 웃고 있는데 엄청 귀엽다. 아 나한테 저금통만 있더라면 난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이 틈을 타 엄마 아빠한테 저금통이나 하나 사달라고 해볼까? 어 얘는 뭐지? 우와 이거 호랑인가 봐. 호랑이. 야 여기 딱 찍히고 앉아있네. 귀엽구만. 여기 폴라로이드 사진도 있고. 우와 이거 우리 집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장난감통. 헐 완전 많아. 블록들 봐. 아 재밌겠다. 여기도 있고. 인형들 짱짱 많아. 오 대박. 우와 내가 마음에 드는 인형이나 하나씩 골라볼까나. 랄랄랄랄. 어? 우와 얘네 봐. 얘네는 커플 인형인가 봐. 사랑이 싹트네 싹터. 그 옆에서 이렇게 외롭게 혼자 놀고 있는 인형도 있네. 어? 난 너가 마음에 든다. 너 깃발 들고 있는 너랑. 그러면 하나는 이제 여자로 해볼까? 여자 인형이 어디 있을까? 여기 남자 인형이 많네. 이쪽에 여자 인형. 어? 너로 하자. 너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 여기가 집인가 봐. 와 여기 집에 인형들 또 있어. 자 얘 이름은 뭐라고 할까? 레리라고 할까? 그래 좋다. 내 이름 따서 레리라고 하는 거야. 레리야 여기는 너네 집이다. 짜자잔. 우리 레리는 이 집에서 살고. 그리고 얘 이름은 뭐라고 할까? 그래 레오라고 하자. 레오야 여기가 너네 집이다. 그러던 어느 날 레리랑 레오는 로켓을 타고 우주로 뿅 날아갔대요. 이 로켓을 타고 말이죠. 으차 이 로켓을 타고 빠바밤 슈.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이걸 가져가려고 한 게 아니라요. 인형이 그렇게도 좋으냐? 인형이요? 네, 인형들이 제일 부러워요. 이렇게 예쁜 공간에서 살 수 있고 인형끼리는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로켓을 타고 하늘로 날 수도 있고 이런 예쁜 집에서도 살 수 있고. 아, 너무너무 부러워요. 어쨌든 마음대로 갖고 놀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너도 인형이 돼보는 건 어떠냐? 에이 사람이 어떻게 인형이 돼요. 그래도 인형이 좀 부럽기는 해요. 학교도 안 다니고 맨날 그냥 놀기만 하면 되고 심심하면 장난감들끼리 놀면 되잖아요. 새롭고 예쁜 공간도 많이 갈 수 있고. 그러면 인형이 되고 싶다는 게지. 그렇긴 하지만 뭐 말도 안 되니까요. 아 그러면 저 가볼게요. 제가 아직 이거 살 돈은 없어가지고요. 안녕히 계세요. 대신 다음에 와서 꼭 살게요. 아이 참 아저씨 되게 특이하신 분이네. 후 갑자기 인형이 되고 싶냐고 물으시고. 어쨌든 나도 용돈 차곡차곡 모아서 다음엔 저 인형들 다 사야지.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여기가 어디야? 우리 집이 아닌데? 이건 또 뭐고? 저건 다 뭐지? 다 거대해. 엄청 커. 저거 봐. 시계가 왜 이렇게 커? 그리고 저쪽에 있는 침대도 그렇고. 어디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무슨 거인 마을에 온 건가? 아 뭐야 이것도 어디고. 아 답답해. 밖에 나가고 싶은데. 잠깐만. 뭐야 설마 나 지금 인형이야? 인형?
어, 내 복장은 이게 또 뭐고 이 옷은 또 뭐야? 에이, 완전 핫핑크잖아. 혹시 이것은 바비 인형? 아, 나 바비 인형 됐나봐. 웬일이야. 아, 밖에 나가고 싶어. 아, 한번 깨볼까? 아이고, 유린데. 아, 좀 무섭긴 하지만. 이, 어? 뭐야, 금세 깨지잖아? 야, 인형 되니까 이런 건 좋네. 생각보다 파워가 엄청 센데? 내 주먹 봐라. 아, 이럴 때가 아니지. 참, 일단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어, 오, 대박. 여기는 절벽이잖아. 헐, 이게 도대체 다 뭐래? 이거는 거대 지구본. 이거는 또 뭐래? 어, 장식장인가? 어, 컵인가? 밑으로, 너무 높아. 여기서 떨어졌다가는 뼈가 다 부러질 것도 남겠어. 어떡하냐? 어, 좋아. 난 어쨌든 인형이지? 그래, 인형이니까, 어디 뭐 뼈가 부러진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어. 어디 한번 보자. 어, 내 몸이 약간 솜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뛰어내려볼까? 태어나서 한 번도 이만한 높이에서 점프해본 적이 없단 말이지. 아, 그래서 무서워. 아, 일단 저쪽부터 점프를 해보자. 아, 아이고, 너무 무서운데. 자, 점프. 내가 점프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하나, 둘, 셋! 오, 대박 대박 대박. 성공 성공 성공. 아, 근데 내가 서 있는 이곳은 어디램? 어, 이거는 그건가 봐. 서랍장. 서랍장에 있는가 봐. 와, 짱 거대하다. 아, 참, 내가 지금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어, 여기를 내려가야 되는데. 아, 근데 여긴 누구네 집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 됐어. 어? 저쪽에 상자가 있는 것 같은데, 상자? 어, 상자에 뭐라도 있으려나? 근데, 좋았어, 좋았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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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들어올 수가 있어. 그래, 어쩌면 상자에 뭔가가 있을지도 몰라. 한번 열어놔 보자. 과연 필요한 게 있으려나? 어, 물음표? 이게 뭐지? 뭐, 무한의 얼음도 아니고. 어, 잠깐만. 무한의 얼음? 아니, 그러면은 이 얼음 계속 쓸 수 있는 얼음인 건가? 오, 꽤나 유용할 것도 같다. 어, 그럼 어디 한번 실험이나 한번 해볼까? 오차. 오, 대박. 진짜 무언이잖아. 다만 얼음이라서 좀 불편한 거는 맞네. 하하하. 그러면 여기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보자. 허잇. 오, 좋았어, 좋았어. 나 이제 여기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아주 잘 살 것 같은데? 어, 괜찮구만. 오차. 자, 이렇게. 어, 얼음으로 이동하면 되겠네. 어, 그럼 일단 밖으로 나가는 게 가장 최우선이니까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나가보자. 오, 근데 다소 미끄럽다. 미끌미끌. 아, 드디어 내려왔네. 내가 걸어나온 길을 따라서 이렇게 얼음 계단이 생겼어. 이것도 다 날 더우니까 금방 녹겠지. 괜찮네. 뭐 흔적도 안 남고. 으샤. 오, 방이 엄청 넓다. 대박. 어, 여기 아기 침대 있는 거 보니까 아기 키우는 집인가 봐. 오, 짱 신기. 아, 얼른 이 집에서 탈출이나 해야 될 텐데. 아니, 근데 밖에 나가도 다 이렇게 고대하면 어떡하지? 어, 잠깐만. 진짜 내가 그냥 인형이 된 건가 봐. 어쩐데? 어, 어디 보자. 어, 대박. 거실 짱 넓어. 오, 대박 대박. 이거 참 신기하고. 오, 이게 지금 계단 한 칸 높이란 말이야? 어, 대략 난감하다. 아, 일단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었으니 좀 누워있자. 아, 이러다 설마 아기들한테 밟히는 건 아니겠지. 아, 그래, 난 인형이니까. 하하하하하하하. 근데 나 이제 어떻게 살지? 내가 정말 인형이 된 거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걸까? 그래, 뭐라도 해보자. 일단 내려가 보는 거야. 이 정도 높이쯤이야 뛰어내릴 수 있을 것만 같아. 오, 여기로 자, 이렇게 뛰어내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 괜찮은데? 호이 짜, 요렇게 또 호이 짜, 여기도 호이 짜, 여기도. 어, 다 내려왔다. 이 거대한 계단이란 참. 허, 평소에 인형들이 보는 시선이 이런가 봐. 얼마나 거대하고 무서울까? 어, 잠깐만, 이거 문 아니야? 문? 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헐, 대박. 우와,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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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하는 길이 있어. 허, 오, 이렇게 가면 왠지 바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오, 희망이 있다. 레르, 인형, 화이팅!
아니 난 인형이 아니야. 아니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그 인형 가게가 좀 수상한 데 같아. 거기만 어떻게 찾아가면은 내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야, 회계? 차 있는 데잖아. 뭐야, 차고지 오는 데였어? 어, 공룡 봐. 공룡 짱기 짱기. 어, 나 공룡 타고 놀아야. 아 참, 이럴 때가 아니지. 하하, 내가 인형이 됐잖아. 공룡 타고 놀 때가 아니야, 레르야. 정신을 차려. 아, 차고지라면 또 금세 밖이 있을 텐데. 어쨌든 첫 번째 관건은 이 집에서 빠져나가기야. 빠져나간 다음에 그 수상한 인형 가게를 다시 찾아가야 돼. 어떻게든.